그럼 굉장히 그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요런 왕따 문제 생겼을 때 학교에서는 어떤 또 행동을 해줘야 돼요, 우리 학생들한테? 요즘 학교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대응을 하죠. 네네.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학교에서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같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왕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약하고 약간 공부 잘하고 이 친구 지금 나보다 좀 그래 보이지? 그럼요. 나중에 되면 다 우리 위해서 우리를 다 관리하는 친구들이, 예? 그 PD님들 다 인정하는 사람. 언제 당하신 거예요? 그럼 절실히, 절실히 아주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지금. 고개 아주 많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 나 만나면 다 득이 되는 친구들이 그렇죠. 아이, 그럼요. 다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자, 왕따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일도 또 왕따를 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네,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19 구조대 출동 건수 하루 평균 1183을 작년 한 해 생사의 기로에 서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은 무려 10만 명.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응급처치. 하지만 이때 사고자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 오히려 환자를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위기 탈출 넘버원에선 119 구조대의 협조를 받아 실제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와 잘못된 응급처치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인간요법을 너무 믿고 도착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급하니까 들었던 이야기를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망까지 가는 거죠. 병원까지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119 구조대원이 뽑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응급처치 그 탑3를 지금부터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다쳤을 때요 빨리 어쨌든 뭐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의식을 잃거나 심장 마비되는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 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급해.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방법을 쓰시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맞아요. 때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마르구만.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방법들을 쓰다가 결국은 환자가 잘못되는 아주 뭐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응급처치 3위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요즘 한창 축구에 빠진 재현 씨. 시간도 잊은 채 운동장을 뛰어다니다 이렇게 한밤중이 돼서 귀가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에이 요즘처럼 쌀쌀한 계절이 땀 빼고 운동하는 데는 딱이거든. 운동하느라 바쁘게도 놓친 재현 씨. 그야말로 폭풍 흡입이 따로 없는데요. 왜 이렇게 급하게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빨리 먹고 프리미어리그 경기 생중계 봐야 된다고. 여기 대단한 축구 있나 섰다. 그쵸? 식사를 마치기 무섭게 쇼파 앞에 턱하니 자리를 잡고 경기를 보기 시작하는 재현 씨. 그런데 어째 재현 씨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술 더부룩한데? 그럴 줄 알았어. 체했지 뭐. 으이그. 평소 유난스럽게 건강을 챙기는 아내 수진 씨. 생약 성분으로 된 약을 골라 건네는데요. 어머. 약을 툭 털어놓고 다시 경기에 집중하는 재현 씨. 한참 재밌게 보는가 싶더니 이번엔 허리가 말썽입니다. 여보, 여기 부항 좀 떠줘. 여기 아이고, 이 남자. 왜 이래? 징그럽게. 아까 삐끗했나 봐. 나 또 잘 다치지만 또 금방 낫잖아. 응? 암튼 그러다가 큰일 나. 몸 좀 생각해. 허리에 부항을 잔뜩 얹고도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열심히 응원해보지만 오늘은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립니다. 재현 씨 답답한 마음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공이 딱 달라. 머리 딱 받아가지고 아, 딱 이렇게 패스 못하나? 아, 진짜 답답하네. 힘이 줄어드는 사람 먹어야 되겠네. 그런데 잠시 후 여보! 갑자기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이 찾아오더니 급기야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진 재현 씨.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